이 두 번째 노래는 김용소 씨가 다시 나오실 거고요. 네. 이리 오세요. 네. 아니 근데 기타 너무 잘 치세요. 기타를 너무 잘 치세요. 아 감사합니다. 그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제 작품입니다. 나의 계절이라는 곡인데요.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. 그 희귀한 곡이 이제 되어가고 있거든요.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원래 멜로디가 갖고 있는 그 큰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김용수 씨랑 함께 연주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이 노래를 넌지시 건넸어요.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 멜로디라고 자기가 꼭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어서 멜로디가 가진 힘을 저희가 최대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방향으로 편곡을 해보았고요. 김용소 씨의 멋진 연주에 제 목소리를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절이요 잔잔한 바람은 타고 이렇게 너가 사람에게 계절들이여 뜨겁던 순간 푸르던 불꽃들 다시 그려보고 해 지나간 모든 시간이 한 줌의 재배여 사라지면 내 맘은 겨울이 되겠지 언젠가 다시 올 것 같던 그 약속들은 그림자만 남겨두고서 떠나가 버린 나의 계절은 이 밤도 나를 부르네 그대로 다시 오 그대여 잊을 수 없는 나의 그대여 또다시 내게 돌아온다면 그때는 나의 사랑을 놓지 않을게요 오 그대여 수 없는 나의 그대여 또다시 내게 봄이 온다면 그때는 나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다시 올 것 같던 그 약속들은 그림자만 남겨두고서 떠나가버린 나의 계절은 이 밤도 나를 부르네 그대로 다시 잊을 수 없는 나의 그대여 또다시 내게 돌아온다면
수 없는 나의 그대여 또다시 내게 봄이 온다면 그때는 나의 사랑을 놓치 멋진 기타리스트죠? 김영소 씨 앞으로도 멋진 음반도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을 거예요. 김영소라는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오늘 함께 정말 멋진 협연해 주신 김영소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영소야 너 진짜 최고였어.